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리액션 비디오는 First Park Boys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이제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어떤 나라냐?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저는 브루나이라는 나라의 어떤 힙합 음악이나 이런 거를 몰라요. 아예 몰라. 하나도 몰라. 근데 몇 주 됐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DM으로 First Park Boys의 러러스가 엄청난 히트를 거두면서 수많은 리믹스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브루나이 리믹스가 있다,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꼭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어떤 분에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조회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이제 계획된 리액션 비디오들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뒤늦게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SNS에 보니까 First Park Boys가 이번 주에 뭔가 새로운 거를 드랍할 예정이죠. 아, 기대가 됩니다. 러러스가 워낙 엄청난 히트를 지금 친 진짜 말레이시아 힙합의 현재 최고의 맹어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리믹스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참여한 래퍼들을 보면은 다 브루나이 래퍼들이겠죠.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단지 저는 이 래퍼들이 얼마나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고 어떤 래퍼가 인상 깊은지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더 이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좋은 거는 이분들은 오디오 트랙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Park Boys의 Roros Brunei Remi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오피셜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는 올렸잖아요. 브루나이 리믹스는 처음 봐.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여기 나라의 래퍼들은 어떤 느낌일지. 오, 이 비트는 언제나 들어도 아 리트해요 진짜. 오케이. 바이브 좋아. 오, 좋아요. 오, 이 래퍼도 되게 바이브 좋다. 허스키한 보이스인데 싱잉 랩이 되게 잘 어울리네 이분은. 오,
여기 표기된 순서대로라면은 MZL 이라는 래퍼겠죠? 싱잉 랩한 래퍼가. 어, 되게 인상적이었어. 오. 에이, 에이. 오, 이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오. 바이브가 제가 말레이시안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래퍼들의 바이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뭔가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이야. 아, 이분도 되게 좋다. 오. 와, 여기 싱잉 랩 하는 래퍼들이 다 재능들이 출중하신 것 같아. 오. 아, 이분은 목소리가 아, 완전 롱하다. 에이, 에이, 에이. 다 괜찮아, 다 괜찮아요. 에이, 에이. 아, 진짜 러러스는 와 진짜 슈퍼 뱅어다. 지금 들으니까 아 대단해요. 오리지널 뮤직비디오가 800만이 넘었죠, 조회수가. 오, 오, 오. 에이, 에이. 어, 이 래퍼분은 바이브도 좋은데 패션 스타일도 되게 멋있다. 에이, 에이. 대부분의 래퍼들이 싱잉 랩을 하는데 다 벌스들이 끝내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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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루나이 래퍼들 바이브 되게 좋은데?
비디오도 되게 너판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하우스 파티 같은 컨셉으로 찍었잖아요. 아, 마음에 들어. 네, 로우한 바이브가 멋있는데? 그러니까 래퍼들도 싱잉 랩하는 래퍼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저마다 개성이 있었고 바이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래퍼들과 래퍼들 간의 어떤 바이브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되게 유기적으로 곡이 진행돼서 뭔가 이질감 없이 들렸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명의 래퍼들이 참여했지만 하나의 곡처럼 이렇게 들렸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제가 브루나이 래퍼들 처음 보잖아요. 한 명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이브가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브루나이도 말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뭐 말레이시안 래퍼, 뭐 인도네시안 래퍼, 뭐 싱가포르 래퍼, 브루나이 래퍼, 바이브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다 이렇게 뭔가 연결돼 있어. 하나의 뭔가 연합체처럼 뭔가 하나의 뭔가 이렇게 단단히 결속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좀 그런 점들이 흥미로웠어. 사실 제가 뭐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그 나라의 바이브가 확실히 있어요. 겹치는 게 없어. 저마다 개성이 확고하단 말이야. 근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래퍼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바이브들이 다 이렇게 뭔가 다 비슷해. 그런 점들이 흥미로웠다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포스트 팍 보이즈의 러러스를 다시 들었는데 비트가 역시 끝내준다. 다시 들어도 끝내준다.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오는 포스트 팍 보이즈의 새로운 음악이 너무 기대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어떤 거를 갖고 올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